네. 아, 예. 잠시 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신문팀장 민용우입니다. 오늘은 나눔의 집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브리핑입니다. 발표는 송기춘 민간합동조사단 민간공동단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받게 된 나눔의 집 민간공동조사단 송기춘입니다. 저희 공동조사단은 옆에 계시는 그 조영선 변호사님, 그리고 정희시 의원님, 그리고 이병우 국장님이 같이 공동단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반, 또 회계반, 그리고 역사적 가치반, 인권반에 참여했던 여러 반원들이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기자회견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집 민간합동조사단을 대표해 발표를 맡게 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입니다. 나눔의 집 민간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이 최대한 존중받고 할머니들의 삶과 기록이 소중히 보존되는 것을 위해서 긴급히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되어야 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4기반으로 나누어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 중 나눔의 집과 이걸 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나눔의 집, 이건 시설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또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을 깊이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법인과 시설의 문서 열람, 건물과 환경의 실사, 직원 및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광주시 관계 행정문서를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초창기 나눔의 집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 등 불교계의 노력과 국민들의 후원, 참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또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서울에 있던 나눔의 집은 1996년 경기도 광주에 건물을 지어 이전하면서 공동의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점차 법인과 시설의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하였으며 또 공익법인이 해야 될 결산서 등의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또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기관에 이와 관련되는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돈이 지난 5년간 88억 8천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익법인 결산서 등의 공시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원금 대부분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거나 기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후로 하여 나눔의 집 거주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 운영법이니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다며 모금한 후원금은 양로시설 나눔의 집이 아니라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법이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5년간 모집한 후원금 8억 원, 이 가운데서 운영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토지 임야 구입 등 재산 조성비로 사용한 금액 약 26억 원을 포함해 약 3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에 지출한 금액, 시설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약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체 후원금의 약 2.3%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 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접 쓰기보다는 나눔의 집 시설의 간접 경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 이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으로 해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후원금은 우리가 이사회 회의록이나 예산서 등을 참고하면 이사분들이 가급적 절약해서 법인의 재산 취득을 위해서 또 요양원과 국제평화인권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이것을 비축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서 이것은 상습적인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것의 액수에 따라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인과 시설의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법인의 회계와 또 학교의 회계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이 사회복지법인에도 법인과 시설의 운영과 또 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에서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시설과 법인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인에 관련되는 문서를 이 시설장이 시설장 명의로 발송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법인 산하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 국제평화인권센터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데 이 조직은 별도의 정관과 회원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최근 4년 이상 어떠한 활동 실적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이사회 의결 과정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률과 정관 위배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 의결 시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가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회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또 실제 참석한 이사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관에서 이사에 재척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관련되는 사안의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러한 재척 제도를 규정한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 후보자가 이사의 선임 절차에 관여한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2019년 11월, 작년 11월 29일에 있었던 이사회인데 여기서는 사회에서 3인이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사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9명을 추천받아서 3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그 사회의사가 거기에 후보로 들어있다면 이 세 사람은 한꺼번에 재척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사회의사 의결에 관련되는 안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를 가지고 이 이사회에 정족수를 계산해 보면은 정족수 5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정족수 미달의 이사회로서 결국 이사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사의 선임 이 자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총 11차례 이사회 중 공익법인법상의 서면 결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가 5차례, 그리고 그 중에 세 차례는 재적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회의록에서 간인이 어긋나는 등 회의록이 조작되었을 그런 혐의가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 시설장은 A 할머니가 인지능력의 하락상태인 일종의 선망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분을 또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하는 등 시설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 간병인이 한 언행은 더 심합니다.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혼나봐야 한다. 야갔다. 이러한 언행을 통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의 문제에서 발생된 의료 공백과 또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째, 후원금 대부분이 증언활동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고 또 의료적 방임의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후원금이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2015년에서 2019년 18년 사이 매년 100 내지 150회의 방문객을 만나고 또 증언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집된 이 후원금은 할머니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90세 이상의 초고령이고 일부는 와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양로시설에 법인의 별도 지원이 없는 채로 지내시게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도와 시의 그런 보조에서 운영됩니다. 오히려 나눔의 집은 이런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양로시설의 인력을 법인과 또 역사관의 업무에 투입하여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 공백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들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갖춰지지 않는 공간에서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곱째,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의 삶과 활동을 담은 물품과 기록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3천여 점의 기록물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눔의 집은 그동안 나눔의 집에 기거하셨던 할머니들의 입퇴소 명단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학생과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그림, 편지 등을 포대자루에 담아서 또 비닐에 쌓아서 건물 베란다에 방치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기록물 중에는 심지어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도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과 활동 기록을 긴급하게 정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기능 보강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건설된 역사관 일부의 공사는 부실 공사였습니다. 입장료 5,000원을 받고 운영되는 제1역사관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원본 기록물이 그 안에서 훼손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2역사관은 바닥 공사가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서 관람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아홉째, 조사 과정에서 불법 녹음 사례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사회복지법 제5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위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으로 위촉된 의사가 할머니 정신건강상태를 위해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인 간병인이 불법 녹음한 사실이 있고 또 나눔의 집 시설장은 조사단의 생활관 조사를 코로나19를 이유로 거부하다가 계속된 요청에 다음날 오전 10시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 분을 외부로 모시고 나가 시설 부실 운영으로 물러난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국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는 곳입니다. 후원자들은 할머니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 후원금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생활지원이나 복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비축을 해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삶이 최대한 존중받고 할머니들의 기록이 소중히 보존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많은 후원금 속에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양로시설로서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하위 25%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번 민관합동조사에서 드러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의 여러 법령 위반 행위 등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더욱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나눔의 집 문제는 법인과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처분이나 지도 감독의 권한도 경기도와 광주시에게 있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적극 협력해야 되고 특히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또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이러한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입니다. 경인일보 남국선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